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햇빛 아래에서 같이 준비하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요즘에 매일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이에요. 베이스 프리에 완전 꽂혀가지고 요즘에 매일 사용하는 톤업 크림과 립 틴트, 그리고 이 물결 웨이브를 만드는 방법까지 오늘 영상에서 담아봤으니까 그러면 영상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스킨케어까지는 다 하고 온 상태에서 바로 이제 준비를 시작해 볼게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계속 마스크 착용하고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아예 베이스 단계를 건너뛰거나 톤업 크림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요즘에 톤업 크림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톤업 크림만으로 마무리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매일 쓰고 있는 톤업 크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었어요. 포렌코즈의 생 톤업 크림입니다. SPF 48 무기자차 함유가 돼 있는 톤업 크림 크림이에요. 그래서 선크림을 따로 안 발라도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입구가 뾰족한 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펴바릅니다. 톤업 크림인데 되게 베이스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텁텁한 느낌은 아니고 피부톤이 좀 맑아 보이는 효과도 있으면서 무엇보다 지속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톤업 크림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쓰지 않았던 게 나가서 조금 있다 보면 이게 톤업 효과가 다 사라지고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루 종일 가요. 진짜 수분 크림 같은 느낌이고 제형도 약간 그거 같아요. 그 허니브레드 위에 올라가는 휘핑크림? 마스크에 묻어나는 것도 진짜 없고 뭐 찍히거나 밀리거나 이러는 일도 없고 이게 광 톤업 크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은은한 광채가 이렇게 납니다. 피부톤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해서 컨실러를 씁니다. 캐트리스 올라운드 컨실러.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이렇게 톤 코렉팅 할수 있는 컬러들부터 컨실러가 세 컬러가 들어있어요. 가장 밝은 컬러만 사용해서 다크서클을 좀 커버를 할게요, 일단. 이거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쓱 발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펴발려요. 그리고 커버력이 적당히 높은 편이라서 막 너무 컨실러를 한 티가 나지도 않고 딱 이런 부분만 커버가 잘 되는 느낌?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랑 요 가운데 컬러를 섞어가지고 뾰루지 흔적 같은 거를 손으로 콕콕콕콕 눌러줍니다. 그리고 살짝만 해서 코 밑에 여기도 여기 엄청 빨갛죠?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요. 요즘에 꽃가루 철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또 시뻘개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섀도우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눈두덩도 컨실러를 한번 바르거든요. 근데 눈두덩은 이렇게 밝은 컬러 안 쓰고 이것만 써요. 약간 차분하게 눌러주는 느낌으로다가 이거를 대충 때려 발라요, 그냥. 이렇게 컨실러까지 했고 여기를 파우더를 살짝 눌러야겠다. 코드 글로 컬러 레스위즈 모어 월컵 팩트. 컬러가 있는 것보다 그냥 이런 투명한 거 쓰는 게 조금 더 깔끔하더라고요. 이렇게 눈가만 눌러주고 롬앤의 한올브로우 그레이스 투프 컬러입니다. 이거는 쿨톤 브로우, 웜톤 브로우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쿨톤 라인에 있는 두 번째 컬러인데 약간 애쉬 같은 느낌이 나면서 차가운 정도까지는 아니고 시원한 느낌이에요, 컬러가. 오늘은 눈썹 균형을 좀잘 맞춰봐야지, 제발. 이 브로우가 또 좋은 게그 생사레도 엄청 잘 그려져요. 스무스하게 샤샤샥 그려져가지고 요즘에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렸고 이게 진짜 자연스럽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단점은 시간 지나면 여기 이렇게 슥슥 하면 지워져요. 그래서 여기를 만지면 안 돼. 그리고 베이스를 안 깔았기 때문에 쉐딩은 안 합니다. 바로 섀도우로 넘어갈 건데 이거를 쓸 거예요. 아페일의 어보브 아이즈 2호 비러브 컬러입니다. 이게 제가 1호도 가지고 있고 2호도 가지고 있는데 요게 1호, 요게 2호거든요. 오늘 쓸 거는 요거 2호고 1호는 좀더 코랄? 오렌지? 막 귤? 요런 느낌이고 2호는 좀더 약간 형광 핑크, 쿨한 핑크 요런 느낌이에요. 사실 두개다 번갈아 가면서 잘 쓰긴 하는데 이 2호에는 엄청난 글리터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쓸 거예요. 먼저 베이스로 요 컬러 사용할게요. 그냥 눈두덩이에 대충 슥슥 발라요. 이게 입자가 굉장히 곱고 약간 단단한 제형인데 밀착도 꽤잘 돼가지고 초보자분들도 무리 없이 그냥 쓸수 있어요, 쉽게.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걸로 이제 언더도 한번 슥 지나가면은 조금 더 색감이 더해지겠죠? 그 다음에는 뭐 쓸까? 이게 약간 펄이 콕콕 박혀있는 장미, 모브 그런 컬러인데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그냥 슥슥슥 바를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자연광에서 영상을 찍으니까 덥네요.
그러니까 내 기억 속의 4월은 좀더 진짜 봄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낮에는 여름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겨울이고 남은 양으로 언더도 한 번씩 지나가고 여기 있는 가운데 형광핑크 이거 있죠?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를 살짝 묻혀서 눈 꼬리 쪽에다가 포인트를 줄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이 컬러가. 제가 요즘에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보여드리려고 찍는 거라서 아무 데도 갈 곳은 없었는데 병원 가야겠어요. 알러지 약을 처방을 받아야지 안 되겠어요. 코가 줄줄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요 컬러, 얜 약간 자주색인데 쉬머한 펄이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이 음영을 살짝만 눌러줄게요. 아이라인에 그리듯이 이렇게 살짝 음영을 넣어서 눈을 좀 깊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 정도로 하고 여기에 있는 이게 로즈골드 같은 그런 컬러거든요. 여기를 한 번씩 그냥 슥 지나갑니다. 펄감을 이렇게 얹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지금 바르고 있는 이 컬러는 약간 말랑? 그런 제형이에요. 보통 이런 제형은 손으로 바르는 게 훨씬 예쁜데? 얘는 이렇게 브러쉬로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언더도 살짝 남아있는 걸로만 브라운 컬러를 이렇게 엄청 조그마한 브러쉬에다가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아이라인 같은 음영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근데 눈 꼬리 쪽에만. 언더도 살짝. 그리고 이 엄청 화려한 글리터 있죠? 이거를 안쓸 수가 또 없으니까 얘는 손에다가 묻혀야 돼요. 눈두덩 중간에다가 콕 찍을 거예요. 욕심부리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저는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좀 아쉬운 것 같은데 할 때에서 멈춰야 돼요.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 글리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하트 모양 글리터를 써본 적은 없어요, 아직. 아까워. 몇개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서 언더에 글리터를 얹어야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틸라에서 또뭐 샀거든요. 어디 갔지? 스틸라 글리터 튤립 트윙 글 컬러인데요. 핑크인데 골드 펄이 쫙 들어가서 진짜 튤립 같아요. 눈 언더 중앙에다가 이렇게 콕 찍고 면봉으로 살살 블렌딩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스틸라 글리터는 코랄 크러쉬인데 이거 코랄 크러쉬만큼 예뻐요. 클리오 샤프 펜슬 라이너입니다. 엄청나게 가느다란 타입은 아니에요. 요즘에 이거보다 가느다란 것도 많아서. 근데 이게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 시간이 지나도 얘가 안 굳더라고요, 잘. 클리오 아이라이너는 다 보통은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는 데가 소아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요맘때쯤에 가면은 이제 온 동네에 꽃가루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베이스를 따로 안 하니까 블러셔도 잘안 하게 되고 그냥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랑 립만 해가지고 깔끔하게 끝내요. 메이블린 콜로펄. 이거는 진짜 지금 몇 통째 쓰는 건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제가 20살 때부터 이걸 썼을 거예요. 도톰한 볼륨감을 주기에는 최고예요. 언더에도 그냥 슥슥 터치를 해서 마스카라를 대충 바르고 블러셔는 안 하고 립을 이제 할 건데요. 또 요즘에는 이런 틴트 립밤 같은 거를 자주 써요. 입술이 건조하기도 하고 틴트 립밤이 요즘에 많이 출시가 됐기도 하고 많이 잘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진짜 자주 쓰는 거 이거 올마이띵스 틴트인데요. 이게 총 5컬러예요. 요즘 올마이띵스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블로그에도 소개했었고 인스타에도 소개했었고 진짜 그냥 그 출시됐을 때부터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컬러를 제가 손등에다가 발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1호 모브 핑크라는 컬러예요. 장미인데 좀 뽀얀 장미 같은 느낌의 컬러고 이거는 2호 빈티지 오렌지 이런 약간 맑은 느낌의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예요. 그리고 이게 3호 토스티 로즈 이거를 정말 정말 자주 쓰는데 좀 분위기 있는 장미 MLBB 근데 너무 텁텁하지는 않은 이거는 4호 레드 번 이것도 레드긴 한데 막 강렬한 레드는 아니고 맑은 느낌의 레드 톤이라서 진짜 립밤처럼 쓰기는 가장 좋은 컬러예요. 그리고 마지막 컬러가 진짜 엄청 독특한데 이거거든요. 펄감이 있어요. 이런 진짜 오묘하지 않아요? 이거 오로라 라이츠라는 컬러인데 대박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이런 핑크 베이스에 골드 펄이에요. 근데 이게 촌스럽지 않고 다른 컬러들이랑 섞어서도 예쁘고 이거를 입술에도 한번 그냥 전색상 발라볼게요. 1호 이제 모브 핑크. 걔 되게 쫀쫀한 제형이에요. 발색은 립스틱 같으면서 제형은 립밤.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브 핑크 컬러입니다. 이런 맑은 핑크 립밤이라서 이런 컬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걸 되게 자주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빈티지 오렌지 컬러.
이게 이렇게 한번 바르면 약간 입술색이 비치듯이 발리는데 여러 번더 바르면 점점 이제 레이어링 차곡차곡 쌓여서 좀더 생기 있어지죠. 얘는 약간 주황빛이 도는 좀 맑은 오렌지예요. 그냥 오렌지는 아니고 약간의 벽돌 같은 느낌도 있고 당근 같은 느낌도 있는 그런 오렌지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3호 토스티 핑크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컬러. 진짜 내 입술 같아요. 데일리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가장 피부톤을 덜탈것 같은 컬러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4호 레드번. 이것도 또 이런 핑크 빨강 느낌이라서 메이크업에도 사실 다잘 어울리고 앞에 보여드린 토스티드 로즈 컬러가 나는 좀 애매한 것 같아 하시면은 요거를 쓰시면 될것 같은데 찍혔다. 아, 여기 찍혀버렸어요. 서랍에 떨어뜨려서. 어쨌든 이런 맑은 레드입니다. 오늘 이거 바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엄청 화려한 오로라 라이츠. 이거 사실 한 번도 쓰고 나간 적은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대박이에요. 네, 제가 지금 발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세번더 발라서 이렇게 펄감이 훨씬 강해 보이는 거지 가운데만 이렇게 톡톡해져도 오묘한 느낌이 나요. 이거 지우고 오늘 컬러를 발라봅시다. 근데 이 오로라 라이트는 펄이 깔끔하게 싹 조지지 않기 때문에 꼭 립앤 아이 리무버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거 레드번을 입술에 바르고 이거 대충 발라도 돼요. 예쁘게 바르려고 막뭐할 필요도 없어. 아무래도 이런 촉촉한 립밤 타입이다 보니까 마스크에 묻어나기는 해요. 요즘엔 그래도 이런 촉촉한 립 제품이 이거 오로라 라이트 입술이 좀더 편안해서 좋아요.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톡톡 하면 약간 더 볼륨감 있어 보이는 효과? 아,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이크업은 완성을 했고, 제가 또 요즘에 그 물결 웨이브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발머리에 물결 웨이브 어떻게 넣느냐,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쉬워요. 진짜 저도 한두번 해보고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감이 와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고, 제가 쓰는 거는 이거 강블리 라이프에서 산 고데기인데, 이거 브이로그에서 얘기했지만 온도 조절 기능이 없어요. 그냥 싼 맛에 샀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싼 맛에 씁니다. 정확하게 겉머리만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내리고, 반대로 꺾어서 내리고, 다시 내리고, 파도타기를 한다고 하면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아, 맞다. 보다나에서 물결 고데기 샀는데, 아, 그거 오면 찍을걸.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씹으면 되는 거라서, 요런 판 고데기 같은 걸로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 이거죠. 얘를 이렇게 넘겨요. 저는 머리를 한요 정도 넘기고 다닐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 머리도 또 해줘야겠죠. 이건 안 하면은 너무 티나니까. 그리고 이게 물결 모양을 이렇게 만들 때 약간 불규칙하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뭔 얘기냐면 이쪽을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 옆 섹션은 조금 더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뻗치는 걸로 끝이 나는 거죠. 너무 이게 물결 모양이 다 똑같이 완벽하면은 좀 뭐랄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그리고 그렇게 안 예쁘거든요. 이 상태에서 끝내도 돼요. 근데 뭔가 좀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조금 한 가닥씩 잡아서 정수리 가깝게부터 아주 작은 컬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작은 포인트 컬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좀더 포인트가 됩니다. 너무 쉬워요. 저 이거 하는데 지금 몇분 걸렸어? 5분 걸렸어요. 이렇게 하고 이 앞머리는 진짜 애매하죠, 지금 앞머리. 그래서 앞머리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머리 그냥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머리까지 다 했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와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왔는데 이런 반팔 티입니다. 이거 스파오에서 샀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제가 진짜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로 이렇게 겟레디윗미 오랜만에 찍어봤습니다. 제가 원래 나갈 일이 없었지만 병원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영상 속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